나 진짜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 너무 억울해서 그래, 여러분들. 와. 정신없다, 진짜. 뭘 잘못했지, 내가? 아, 족같이 생긴 거 인정해. 나이도 많은 거 인정해. 뚱뚱한 거 인정할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랄이야. 울기는 왜 울고. 왜 저래, 나한테. 아, 씨발, 나 존나 서럽네, 갑자기.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태어난 게 죄야. 그래도 좋다. 태어난 게 죄여도. 도레미다님이 별풍선 열기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방수를 칠까요? 아니, 아, 씨발, 술고장 좆대네. 뭐 보낼 방법이 없어요. 가라는 거. 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 잘 쳤네. 아, 씨. 형 치워달라 그랬어요. 잘했어, 잘했어. 혜빈아, 울지 마. 왜 울고 울고 그러니? 기분 좋게 와가지고. 널 초대한 나는 이게 뭐야? 아니 아니야, 나 안 울어. 반자놀이에 540. 존나 울었잖아. 와, 아까 사진도 잘 찍어놓고 왜 저런지 모르겠어. 메모리. C9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고다, 너가 잘생겼으면 이런 대우 받았겠냐? 네 와꾸를 보면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어, 새우깡 떨어졌어, 오빠. 나 새우깡 사온 적 없어. 진짜? 저거 세핑 아니야? 모르겠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취해가지고 소원해서 지랄한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저한테 지랄하신 분들은 제가 저주할게요. 네, 여러분, 저 자주 하도록 할게요. 아니, 오빠, 이거 새우깡 새 건데. 어머, 아니야, 아니야. 새거 아니야. 여러분, 저한테 저주하신 분들은 제가 저주하도록 할게요. 아. 파이팅 할 거야, 아, 우리 야, 근데 진짜 좋다. 왜 이렇게까지 공기 좋아. 바닷바람이 좀. 정도는 다르네요. 혜빈아, 응? 울지 말고. 울지 않는데 그냥 좋게 만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내가 학고라서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느낌? 어? 아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 뭘 아버지 죄송해. 그냥 쉽게 끊는 건데. 아, 근데 그 통화 목록이 그렇게까지 대단한지 모르겠어. 아, 하지마, 하지마. 공개 안 해도 돼. 난 믿을게. 아, 그냥 믿지 마. 그냥, 그냥 아니, 믿어, 믿어, 믿어. 아, 그냥 방송 접을게요. 이런 일 한 번째 10분 방송. 방송을 왜 접는다 그래. 아, 접을게. 그럼 된 거잖아. 아이, 그러지 말고. 혜빈아, 왜 그러니. 아, 존나 억울해. 씨발, 뭐 남자들 쓰는 거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오빠도 뭐 힘들겠지. 존나 학고녀였대서 그냥 이렇게 떠나고 나라서 갈. 아, 그놈의 학고 그만 좀 해라. 아이, 정말. 일단 오빠 같이 합방해서 너무 고맙고, 일단 오빠 추천 들어가. 나라서 갈게. 혜빈아, 기분 좋게 가야지, 그래도. 왜 그래? 근데 이렇게 울 것 같고. 아버지가 여기로 오신대? 아니,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서. 아니, 메이저 너를 알겠다고. 집에서, 저기 뭐야, 차 타고 집으로 갔다가 우리 집에서 그냥 그러고 가. 너 가는 거 보고 갈게. 알겠지? 아니, 아니, 알아서 갈게. 알아서 가. 아, 그래. 그러면 알아서 가고. 응. 아니, 근데 너 술 취해서. 아, 오빠는 그렇게 많이 안 취했어.
내 폰 갖고, 내 폰 여기 있다. 어이구, 내가 잡아줄게, 택시. 미안해. 아, 뭘 미안해, 오빠가. 미안하지. 아니지, 이건 재밌게 이렇게 잘하려고 이렇게 부른 건데, 내가 미안하지, 오빠. 친구 풀게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미안하지, 오빠. 내가 미안해. 이러고 있으면 더 좋은 여친들이 제안할 거, 오빠. 치나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피곤하 고개를 돌렸는데 네 와꾸가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빨리 꺼지라는 거잖아. 오빠, 나 앞으로 합방 많이 할 거니까 더 좋은 역함들 많이 올라오지. 나 이제 방송 못 하겠어, 아빠. 응. 너가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내가 뭐 울리는 거야? 아, 너는 사람... 아니, 살자. 아니야, 눈 뜨거워서 쓸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보지 마. 너 어거지로 그럴 필요 없고. 아니, 솔직히 어거지로 오는 게 아니라 오빠가 그렇게 행동했잖아. 뭘? 오빠가 나 호텔 천세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X대라고 행동했다고 너한테? 너한테 뭘 X대라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내 편 안 들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잖아, 솔직히. 아니야. 내가, 아, 잠깐만. 내가 뭐, 예민한 건가? 안 받아 터진 게?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 잘못한 거 오빠 인정. 그냥 제가 예민하게 느꼈나봐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민하게 느꼈나봐요. 그래도 저기 혜빈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혜빈이한테 유지쿠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카톡 하나 보내줄 수 있어? 노름하고 아, 거래를 하러 왔다. 아, 제가 안 보내잖아. 뭔가 답답하네. 혜빈아, 미안하다. 뭘 미안해, 오빠가. 내가 미안하지. 괜히 민폐만 끼쳐가지고. 애도 안 보내는데? 그럼 카톡을 보낸다 하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방송 컨셉이야, 이건? 진짜 서운하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취해가지고 오빠한테 못 볼 걸 보이고, 진짜 오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저는 딱 이 정도였던가 봐요. 왜 웃어? 그냥 이 상황이 너무 그렇네. 헬로키티 집에 가자. 미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정신 좀 차려라, 김혜빈. 이제 집에 가자. 치나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 좀 적당히 처마시세요, 제발. 키웃키웃. 술 좀 적당히 처마시세요. 인정. 술 많이 처마셨다. 오빠도 술 많이 먹었잖아. 이제 집에 가자. 마. 야, 쪽지 뭐라는 줄 알아? 사귀고 싶은 사람 쪽지라고 해서 쪽지입니까? 이러면서 진심입니까? 이지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저는 남자친구도 없고요. 이건 장난이야, 장난이야. 상처받지 마. 그렇다고 쪽지 보내는 거는 레전드. 예빈아, 이거 맞아? 응. 택시 잡아. 꺼지라고? 아니, 그래도 가야지. 아, 괜찮아? 응, 나 괜찮아. 더 마실까? 아, 뭘 더 마셔. 땅교사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낮에 참 미애불관에 미친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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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하긴 좀 힘들지. 그래, 고생했어. 오빠 고마워, 진짜로. 존나 꼬령 합방해주느라 고생했다.
얘들아, 저 택시 불러. 택시 타는 거 가고 가는 거 보고 갈게. 아니 근데 씨발 이거는 택시를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한테 돈 보냈잖아. 돈 보냈다고? 안 보냈는데요? 너한테 보냈어. 10만원 보냈네요. 왔다 갔다 개꿀 이러면서 왔다 갔다 5만원씩 주는데 아 딱 왔다 갔다 금액만 보냈네요. 아이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딱 10만원 아이고 오빠 감사하긴 하죠. 딱 왔다 갔다 그 금액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아이고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나는 딱 왔다 갔다 그 금액만큼 오케이 그럴 수 있죠. 부족해? 부족하다고? 호주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부족하진 않지. 온태훈 불능의지 90%. 그래 10만 더 보내. 아니야 보내지마 보내지마. 아니야 오빠랑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코트 천생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랑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오빠가 얼마나 잘 나가든지 뭐 이렇게 할 거 없고요. 네. 택시 이렇게 잡는 걸로 마무리 짓게요. 아 네 어쨌든 친근하다. C9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구면님이 처먹은 거 더치페이 하세요. 이미 드신 조개 뱉어내세요. 나인도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꺼져라 그냥 키우. 아니 존나 빡치네. 뭐가 빡치는데 집에 관람한데 집에 안 보내주니까 누가? 토리님 차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학고인 이유가 있네 키우. 오빠 어디 보이냐.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날씨 좋다. 세아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동생이 욕하게 만드네. 내가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오빠 뭘 잘못했어. 죄송한데 여러분 오빠 잘못한 거 1도 없어. 왜 이렇게 잘못했다는지 모르겠네. 행복해 존나.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텔 갈 거긴 한데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갈 거긴 한데 오빠 잘못한 거 1도 없어. 이제 오빠 잘못한 거 1도 없으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오빠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역대 어린이날 방송 중 최고의 오프닝. 택시 불렀어? 아, 나 이렇게 걷다가 가려고 오빠. 어떻게 걸어 너가? 아, 나 이렇게 뭔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있지 마셨잖아 오빠. 코트가 조개 사고 술 사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죄송합니다. 존나 진상 부려가지고 키우. 하디스 사이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집에 남친 아니 아버님이랑 같이 사시나요? 혜진아 잘가. 멀리 안 나갑니다. C9 아 나 싫어. 박찬이 야 내가 뭘 잘못했냐? 야 너 뭘 많이 틀렸어. 아 나 진짜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아 쟤 왜 저래? 쟤 진짜 기 빨려가지고 머리 아파요 진짜. 아 나 이제 돌아버리겠다. 아 여태 본 사람 중에 최고였어요. 아, 씨발. 이 결말을 위해 짜파구치 기계를 그냥 갖다 버린 게 아닌데. 술 좋아하는 여자는 걸러야 하는요. 꼴주의 끝은 2번. 와, 씨. 아, 저 우참하다가 폐 아파가지고. 호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 어린이 10년은 더 늙었다. 와, 씨발. 신청복대나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이로 갈아타자.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태우나 집에 들어가자. 아 이제 요 카메라 방송 못하겠다. 아. 뻔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아 이제 아까는 재밌었어. 이게 뭐 하시냐고 이게. 아 머리 아파. 호텔 체원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어요. 아, 그래도 노래방도 가고 재밌게 좀 놀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키우 그냥 방구석에서 술방이다. 고생하십니다.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처음엔 정상인이다가 술드간이 정상수준의 키우 C9.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태구나 저게 사람 속마음인 거야. 그대를 알아야지 처음엔 그냥 비위 맞춰주다 막 지르는 거야. 키우 호텔 체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역행은 뭐다? 오. 이온 음료 하나만 사다 들어. 이 뭐 먹을 건데? 어? 어. 이온 음료. 어. 아, 담배를 피워야겠다.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이 오면 담배를 피우자. 퍼킹 크레이지 걸. 쟤 아까 뭐라고 된 거야?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응. 이럴 게 많은 사람이 참은 거지 않다. 외모 비하할 때 모가지 꺾어버리고 싶었네. 오해와 진실. 그 첫 시작의 단추가. 옆에 앉아봐. 네. 그 처음에 일단 그. 뭘 잘못했어 내가? 형이 일단 그 아버지랑 통화하고 왔다고 했는데 형이? 예, 형이 그 방송 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야 무슨 말이었죠 그 말이? 아 아버지랑 통화하고 올 수도 있잖아. 통화하고 왔는데 형이 거기서 이제 에이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 남자친구네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저분은 그걸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그렇게 그 말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님을 욕했다 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울고 거기서 이제 채팅창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멘탈과 정신이 붕괴되면서 말을 할 때마다 본인을 깎아내리는 본인 이미지 타격을 주는 그런 발언들 계속 하셨어요. 저분께서 예. 내가 한 건 아니고? 예. 내가 입을 좀 틀어 막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한꼬 담배 하나 주라. 네. 엄마 가는 거 보고 가자. 멋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네. 살아있는 폭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 아버님 하면서 기만하긴 했어요. 없으셨어요. 치나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니는 못생기고 뚱뚱하고 늙었는데 여자 비위도 못 맞춰주니까 쌓인 거야 이 돼지 새끼야 키우. 아. 이렇게 좋은 우랑리아서 씨발 이렇게 되는 것도 진짜 힘든데. 니들이 같이 와서 다행이다. 나 형 혼자 왔으면 진짜 존나 짜증났을 것 같아. 근데 도중에 이제 약간 울면서 혼자 계속 생각을 했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약간 이런. 그럼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네, 사고회로가 무너졌어요. 그냥 짜증나. 씨발 진짜 솔직히 말하세요. 아 그럼 뭐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아니 맞잖아. 아니 그쵸. 잘못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그 잘못이 뭔지 설명을 못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아무튼 잘못했지. 덩치도 존나 크고 너 아닌 김인우였으면 랜딩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자 코트야 이 얼굴 됩니다. 그런 말밖에 못하니까. 하경 S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잘못한 거 없고 제가 죄송해요. 하경아
내가 뭘 잘못했어. 조심히 가. 잘못한 거 없대요. 코트 나이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네 세대가 참 싫다. 에휴. 14만원 주십시오.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영아 술 끊어라.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영아 김인호였으면 너의 행동 안 봐도 뻔하다 코트라 당했다. 하경 S2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자꾸 나 혼자인데 남친 차타인데 너네가 데리려 오던가. 부회단 소알배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표정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다른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예술이었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포크온이었으면은 거기서 형의 대처 방법이 떠올랐거든요, 머릿속으로. 근데 형이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에휴... 코트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님 여자? 이런 하루 끝나면 현타 엄청 오잖아요. 베네드 공발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베네드 공발사경님이 11만 1144번째로 피플럭이 되셨습니다. 하경이 솔직히 우리들의 블루스 여자분이 대만째 아니야? 지나서 번아웃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인생 무상이다. 신발 이 좋은 노랑냥이야. 가자. 저 12시에 갈 수 있을까요? 가야지.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뚜껑 닫아라. 하경아 근데 솔직히 10만원 받고 킨 거 뚜껑 어딨노? 여기 있어요. 잠시만요. 가자. C9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유. 아무리 우리 태훈이 왔고 갈 길 같아도 그렇지 그렇게 대하는 거 인생. 아유 씨발. 가자. 이 새끼 왜 전화하냐 나한테. 왜? 응. 왜 그래? 아니 오빠 뭐? 요즘 아이지 않아 진짜로? 뭘 잘못했어 내가? 아니 오빠 잘못한 거 1도 없지. 내가 다 잘못한 거긴 한데 좀 서운하다 이거지 뭐. 뭐가 서운해? 방송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 솔직히 죄송한데 여러분 오빠는 1도 잘못한 게 없고요 제가 오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혜빈아. 응? 어디야? 나 여기 몰라. 오빠가 데리러 와. 이 씨발 해줘? 응? 해줘? 해줘? 좋지. 미안한데 여러분 장동우 남친 이랑 내가 죄송한데 없어. 씨발 있으면 내가 말려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니 너가. 근데 아예 뭔가 윈필 끼친 거 같아? 검 들러왔는데 오히려 윈필이 끼쳤어. 근데 오히려 나는 뭐 남친 있다는 뭔가 이렇게 씌였어. 존나 억울해. 씨발 내가 있으면 말려도 안 하지. 내가 무슨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러고 있는데. 아니 몰라 오빠 어딨어? 너 아까 거기로 알아? 담배 피는데. 오케이 인정 거기 있을게. 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가는 거 보고 갈게요. 아.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김인호였다면 하경이의 행동 양식이 저럴까 싶다 코트라 당했다 시발. 코트 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900개에 입수시켜도 돼? 혜빈이 온대요.
몰라 또.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해버리고 집가라 어차피 또 아이 가는 건 보고 가야지. 몰라 스트레스 존나 많아 지금.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태훈아 넌 정말 프로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별말 지은님 만족스럽다. 얘 온대. 얘 저기 롯데캐슬에서 보내자. 포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영 맨날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해서 미안해. 여기 택시 안 잡힐 거야 아마. 아, 이 새끼 어디 갔어? 사고 나면 얘 내가 난감해지지. 야 저쪽으로 가봐봐. 저쪽에 있을 거야 아마. 아 이 새끼 오지를 못하네. 아 씨발. 아 출발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나 이제 별팀해야 돼.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저러고 안 오는 거 아니냐 술 처먹어서. 천천히 가. 아까 이쪽으로 가는 거 봤어요 제가. 여기 있네요. 어, 저 앞에 있다. 네. 앞에 있어요 형. 오늘 먹으면서 오는데요? 아 하드 아이스크림 먹어? 하드는 못 참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타야 돼요? 예. 어서 오고. 아니 어서 오고 오빠 아이스크림 탔는데 우와 존나 소름 돋네. 벨트 말씀. 여기 줘. 벨트 줘봐.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호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운 정들 갯노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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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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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발 집에 간 다음에 하경아 부족해 아직도? 저 지금 욕받이 시간이죠? 욕받이 하십시오. 선물일 수 있습니다. 야, 저 천천히 좀 가래. 왜 이렇게 길이 안 좋니? 원래 애호 먹다 보면은 괜찮아져요. 세아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흘리지 마세요. 네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요. 이제 완전 나 욕받이 시간으로 돌아왔구나. 호텔 선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치 오빠 입장 고맙긴 하겠지. 와 나 배터리 1%.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영 아이스크림 뭐 사줬어? 여기 선 있어. 내려가면 문제. 근데 나도 보여줘 아이폰이잖아. 아 아이폰이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존나 지랄 맞았죠? 아니 근데 나 취해가지고 아직도 취하긴 했지만 왜 우리 방송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자꾸 이제 부모님 언급을 하니까 내가 눈물이 나온 거 인정.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오빠 저녁에 뭐... 갈비찜 드실래요? 레시피 알아놓을게요. 아 좋지 좋지. 나도 먹고 싶다. 갈비찜 레시피 자 알아놓을게요. 매운 갈비? 좋지? 매운 메가요. 그만하라고? 오케이 말 안 할게 오빠. 기분 불어. 오빠 기분 상했어? 아니 나 기분 좋아. 아니 기분 안 좋은 거 같은데 좀 웃어 좀. 치라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니까 볼 때마다 이렇게 웃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신청국대나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포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는 메로나 먹고 큐형은 스프로 가졌네. 코하하하. 너무한 거 아니야? 기분 좀 풀어 오빠. 술 많이 취했어? 아니 나 기분 좋아. 술 많이 취했어? 1도 안 취했어. 진짜? 어. 기분 좀 풀어.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와 이쁘다 앵냐 이것 좀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적당히 마시도록 할게요. 치나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코트 같은 남자 어때 조개도 잘 사주고 우리 태훈이 진지하게 만나보자. 근데 코트가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해. 근데 아까 좀 실망스러웠던 게 생각하냐, 저 같아? 야 내가 같다.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는데 내 입장에서는 방방바로는 완전 잘할 수 없다. 근데 내 입장에서 좀 서운하긴 했지. 근데 어차피 나랑 뭐 이렇게 잘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오빠 진짜 잘했어. 방송 충분히 내가 실수한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 오늘 14도다. 응? 그렇다고요? 와 날씨 미쳤네. 날씨 미쳤네.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 요즘은? 호텔 주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시트에 메로나 국물 흘리지 마시고 얼른 드시죠. 나? 이거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왜 자꾸 배들 입죠?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옆에는 입장구인가요? 마카운방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전화 한 통 하세요. 어나니머 S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납치야? 집에 가서 자야 될 것 같아, 오빠? 응? 응. 오빠 잔대. 생각 많이 내, 아주 그냥. 오빠 힘들대, 여러분. 박도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술 취해도 얼굴은 신경 쓰이나 보네. 한입 먹고 마스크 쓰고 뭐하냐 너. 사랑의 박도사님이 별풍선 좋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그거 흘리는 순간 발걸이 펀치 날라온다. 우은이 11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여가 청나가고 있어. 이 킬 준비해. 채널 보니까 니쪽 창문 5cm 열고 내쪽 창문 5cm 열면은 엄청 시원하대. 아 진짜? 이쪽 닫아도 됩니까? 어어 상관없어. 음이는 닫아. 내가 써 그러면 10cm 되는 거 같은데 그럼 닫을게요. 혜빈 이제 기분 좀 풀렸니? 아니 기분 아직도 안 풀렸어? 그래 오빠. 응? 내 집 차시 면모용으로 아 뭐야 이 창문이 안 됐어. 이게 말이 돼? 우울해. 포기할게. 그래 우리 이제 이렇게 좋게 지내자. 뭐? 좋게 지내자고? 아까 그 개지랄을 해놓고? 버리고 가면 민심 떡상. 진짜? 와 인마 레전드네 진짜. 레전드. 조합이요.
여러분, 오늘이 시작이야. 나 이제 합방 존나 할 거야. 나 이제 진짜 나 이제 공인 해제했어. 아니 맞잖아. 기대해도 돼. 자 씨발 이제 한꺼번에 지랄해봐야 돼. 옷 다리고 십 다리고 다 필요 없어. 할게. 열심히 하세요. 와이프 창문 닫아. 에어컨 틀어라. 내가 왜 뭐 하면 안 돼? 해 오빠. 나 합방하면 안 돼? 해빈아? 오빠 해. 아 너가 좀 서운해 보여서. 안 서운해. 어? 안 서운하다고? 아 열심히 하세요. 아 내가 무서워. 미안한 거랬잖아 방금. 서운할 게 있나? 서운할 거 없어? 응. 존나 열심히. 뭐 서운할 게 있나? 중요하지 않아. 마음씨가 중요하지. 솔직히 말해서 마음씨는 나밖에 없잖아 오빠. 족가는 소리 안 해. 아까 씨야 그 개지랄 해놓고 지금 아니, 너 나한테 그럼 야 너 기억 안 나? 응? 너 기억 안 나? 응. 무슨 개지랄? 혜빈아. 아니 그건 오빠 씨발 개지랄이 아니지. 씨발 네가 내 예민한 점을 건드렸다는 얘기야. 최고 온도 20도를 안 돼요. 아 진짜? 네. 야 날씨 존나 좋다. 응? 안 생길 수가 없는 온도네. 아 진짜요? 아 그래 잡을 수 있을게요. 매니저야 네, 적당히 머머리 조라. 매니저 잡고 조라를 하네. 혜빈아 그만 싸우자. 너가 예민한 부분 건드렸잖아 이 새끼야. 아 왜 자꾸 너너 그래. 12살이 나면서. 아니 미안해 손 잡고. 아 그만 싸우다 진짜로. 아까도 진짜 울었어. 빨리 주문할게요. 너 내가 뚱뚱하고 나이 많고 살쪄서 싫다며. 아 누가 그래 이 새끼가? 누가 너가 그랬잖아. 그 새끼, 뭔 개소리야. 야 아니야? 다시 한번 돌려봐. 진짜로 나 진짜 우리 이런 얘기할 때 없어. 내가 연습을 취해서. 내가 네 걱정해준 적 있지 오빠. 오빠 이렇게 살쪘으니까 이러면서 손 잡아가. 이 우결이야 뭐. 아 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혜경아한테 진짜 배등 때리지 말아줘. 아 배 안 때렸어 오빠. 귀여워서 이렇게 만진 거지. 이렇게 만진 거야. 이렇게 귀엽잖아 이러면서 만진 거지. 뭐 이렇게 때린 거 없었어요. 호텔 카페맨님이 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어떤? 자라님. 제가 좀 풀렸어? 화는 안 풀렸는데 아직도 화나? 민심이 너무 안 좋은데. 최아입니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주무십소. 막대기 다시 주워서 주머니에 넣으시고요. 치나인 알라알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님 사람은 겉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부터 바꾸셔야 할 듯 하네요. 아, 맞아. 내가 한 10만원 정도 더 입금하면은 좀 확 풀려? 아니. 박두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화나면 네가 어쩔 건데? 시발. 아 그래요? 아 네. 아 다 풀렸고요. 이제 이렇게 방문과 혹시 물이 있을까요? 이거 물? 아 네. 이거. 아 그 새 거야 새 빙이야. 새 빙 새 빙. 제가 먹으려고. 그래서 프렌치 프렌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냥 통화 목록에 아빠 떠 있는 것만 보여주면 다 해결된다고. 아니 오빠 나 그래 오빠 감사합니다. 근데 오빠 한 명 더 있잖아.
싸울까? 세고 세고야. 술 되게 약하네. 술 약하다고? 뭔 오. 소리야. 술 더 마실 수 있어. 지랄라. 더 마실래? 됐어. 아, 하자 그거지 뭐. 나 내 이사 짐 싸야 되지. 아, 그럼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서 먼 곳에 왔는데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레전드를 많이 찍었어? 미친년서 그냥 살 있는 것도 있잖아. 솔직히 레전드를 좀 많이 찍었지 미친년처럼. 진짜 레전드다 너. 그래서 안 찍는 것도 있지 뭐. 이게 레전드였는데 그 방송 이 방송도 레전드긴 해, 솔직히. 그거는 뭐 그런 거고. 그런 거지, 뭐. 좋게 좋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가 잘한 줄 안 해야 하는데, 못한 거 나도 안다마. 좋게 좋게 잘 넘어가자, 이런 마인드지, 뭐. 오늘 그 즐거웠니? 응? 오늘 즐거웠어? 너무 재밌지. 근데 내가 너무 망친 것 같아서 막판에 이런 거지. 나 뭐 잘못했어, 오빠? 잘했어. 아닌데, 아닌데? 나 무슨 뭐 다시 보기 꼭 보자 하겨 뭐 이런. 됐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오빠. 이 새끼들이 나 존나 찐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어, 남자친구 있다고 생각해. 난 존나 장난해, 이씨 말. 내가 무슨 모르겠어, 모르겠어.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어, 남자친구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얘 결혼할 생각 있다고 생각하시고. 됐어, 됐어, 됐어. 그만. 존나 오래잖아, 오빠. 됐어, 알아서 해, 이씨 말. 상할 바 아니야. 니네가 뭘 하든 내 할 바 아니에요, 진짜.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 이쁘대. 난 개소리야. 그렇지 마라. 호텔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20 올려나 존나 이쁘대. 10 올려나 존나 이쁘대. 제가 그렇게까지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야, 나도 웬만큼 생겼어. 니네가 상상하는 그 여캠들 이상으로 생겼어. 맨날 나한테만 존나 진상이야. 나한테만 이 새끼 존나 못생겼어 이러는데 야, 나는 상처 안 받겠냐? 호텔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쯤 되면 미운정 들어서 땡땡대는 게 귀여워 보이긴 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술 좀 깨간다 그래도. 아 진짜 여러분 솔직히 나 그렇게 막 존나 못생긴 건 아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하지 않아요? 진짜로? 또라이인 거 인정하지 당연히. 아 씨발 그래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저래. 내가 존나 뭐 돌아다니면서 똑같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야 나도 얼굴 얼만큼 생겼어.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 안 해. 미안한데 마스크 벗어 하는데 어 벗을게요 여러분. 야 나 진짜 팔 운전 진짜. 네 쓸게. 네 쓰라고 하네요. 네 우와 존나 못생겼다고? 씨발 니 새끼 인천으로 와봐. 안돼 아, 네, 내가 오늘 정말 못생기긴 했는데 난리 났다 막.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씨발 니 새끼가 나 마스크 벗은 모습? 응 그 이상으로 니가 여자 만난 애들은 존나 하급 중에 개씹 하급 어 밑바닥을 친 하급인 애들밖에 없을 거라는 거 네 생각해줬으면 좋겠고요. 니가 내 새끼 만나봤어 이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야 라고 할 거. 아 네 알아서 이렇게 깨주세요. 아 저 같은 새끼 씨발 저 자라 라고 할 뻔. 아 그러니까 할 뻔 차 자라. 오빠가 오빠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최아입니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좋았네 씨발 내 마음이 안 예쁘세요. 나락하는데 네 인성 왜 저러냐고요? 이제 뭐 하냐? 관리가 있다 이 말이지. 박도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왜 시청자 여친까지 건드냐? 어? 너 술 처먹고 처벌아 버린 거야? 초리닝 차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독사 같은 입종 어떻게 안 되겠냐? 독사 같은 입종 어떻게 안 되겠냐? 독사 같은 입종 야 그 이전에 어 니네 아니 니네가 아니라 오빠들 아니 그 이제 개같이 이렇게 나 폭폭한 사람들 생각해야지 오빠들. 나도 상처 많이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빠. 진짜 오빠들도 나 이해해줘. 내가 얼마나 저렇게까지 얘기했겠어 오빠? 아 맨날 나한테 족같이 생겼다 못생겼다 이러는데 나 이러는데 이렇게. 아 나 진짜 한마디만 할게. 아니 솔직히 말해 나한테 존나 뭐 못생겼다 나한테 얼굴 족같이 생겼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고. 죄송한데요 지네들 아니 네 얼굴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한테 1000개 이상 아니 만개 쏘면은 닥치고 짜질게요. 족같다 하면은 네 만개 쏘세요. 족같잖아 진짜 나한테 못해 이 새끼들 나 뒤에 얼굴 이제 들어왔는데 상황이 재미지구먼. 오빠 족같잖아 맞지 아니 족같다? 어 네 새끼들 정말 족같다 하면은 네 만개 쏘세요. 알았어 닥치고 대가리 박을게요. 그런 거 아니면은 내 닥치고 있으세요. 맨날 아 네 얼굴 존나 적겄다 존나 못생겼다 이러면은 아 씨발 네 얼굴이야 쳐보세요. 미안해 그걸 보고 여드름 짜세요 씨발놈의 새끼들아. 아니 모기가 있네 왜 앵냉대는 그러니까 왜 앵냉대는 저 닥칠게요. 존나 크던데 그러니까 나다 나다 막 네?
폭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살아있는 폭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나 나가라. 물타기 방방방 150청자랑 진짜 목이 있어요, 진짜. 아무나 나 상처받았어. 진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 시발 진짱 오빠 주겠다 24시면 다 큰 어른이 애기 마냥 행동하네. 뭐라고? 최하입니다. 24시에 너무 애기처럼 행동한다고. 누구? 호황 그냥 트럼프에 태우시죠. 아니 오빠 나 애긴 거 알아. 나 진짜 생각 없는 뭐 몇 마달이고 나 진짜 상처 많이 받아서 그런 거다 진짜. 아니 학고인 거 인정하지 않아? 학고한테 무슨 학고 수습 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좀 이렇게 우쭈쭈 해줘 오빠들. 네?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24세 어린이날이라 봐주자. 이거 맞아. 호트 죽었다. 그만 얘기해.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책디스와 운나는 정상수.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뭘 바라는 게 많어. 살아있는 폭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 진짜 어린이날 아니었으면 효영이 궁자펀치 날렸다.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태야 여자의 토크온에서 섭외했냐 제정신이 아닌데. 차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 강나무에서 떨어졌지. 호트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정도면 후원 수준 양호한 건데. 저도 여러분들 지금 즐거웠다면 다행입니다.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여러분. 따라서 잘 가겠습니다. 신규충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퐁퐁으로 윗몸이 범벅되는 거다. 마이 갓. 이런 여자랑? 저를 아세요? 그러실 수도 있지. 순! 아, 결혼하면 되는 건가요? 어? 한결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둘이 닮았네. 집에 다 왔네 그래도. 나 마시라고? 아 난 술 깼어 이미. 술 깼다. 나 술 깨긴 했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진상부려서. 근데 그게 제 모습인 거 네, 이해해주세요. 근데 진상을 부려도 그게 내 모습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왔어요 이제. 제리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은 살았으면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네. 호트 농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두 분 다 밤새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셔서요. 우리 둘 다 밤새 고생 방송하느라 고생했대 시청자분들이. 아니야, 조심히. 시청자들 나 싫어해. 저대로 저대로 생각하고. 저대로 생각하고. 뭐. 그래도 고생했어. 아유, 네. 고생했고요. 오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대로 이렇게
진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알겠죠? 차우 가라고? 초리닝 차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말해. 날씨만 개같이 좋네요. 아버지 걱정하잖아. 차우가 차우 가리잖아. 차우 가는 게 맞겠다. 호텔 주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최하입니다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차에 모기 잡았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양호치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교가 호텔 카페맨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이 잘가 고생했어. 자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썩 까는 이제 방송. 꿀코마네코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괜찮겠어? 그래. 난 상관없어. 방송 캐는 거잖아. 뭐 방송 캐고 자는 건데 뭐 남자친구도 없어요. 죄송한데.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면은 남친 없는 거 인정되지 않나? 인정? 남친 어떻게 잡나? 걱정하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 아빠랑 얘기했어. 오빠를 못 알아봤나 봐. 내 알아보고 나서. 아빠 그러더라고.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응? 아빠가 오빠를 처음에 보고 유명한 사람들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남친 없으면 방송 끄고 자. 방송 끄고 자라고? 방송 끄고 자니까 오빠? 아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 지키건 지켜야지. 진짜 괜찮겠어? 주다영님에게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생얼을 보여줘야 되긴 한데 PC 방가라.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모든 건 알라운의 큰 그림이었다. 느낌표 느낌표. 살아있는 폭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너 좋다 늦어와. 완전 애기 같다 시청자들. 야 얘 그 핸드폰 충전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냐? 나? 집에 있긴 해요. 아이폰 케이스. 아이폰 케이스? 아 있어? 그래. 1층에다 주차해라. 네. 아니 그냥 우리 집 1층 앞에 데려다 줘. 형아, 형 폰 갖고 와. 네. 네 옷 떨군 거야? 나 챙겼지 오빠. 가자. 일로 들어가야 돼. 죄송해요. 민폐가 끼치는 것 같아서. 화장실 갔다 와. 바로 앞에 화장실 있어. 집에서 갈래? 응, 집에서. 어제 왜 같이 못 가니까. 잠깐만, 나 그거 좀 가지고 올게. 국민건강보험. 그런 거. 그렇게 말해. 물 흘려. 뭐 하는 거 같아, 대체? 너 술 깼어? 어. 괜찮아? 가자. 잠깐 튕길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이 내려. 안경 내려봐 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삶 멋져. 귀엽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39층 상관없어.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판맨키로 집 좋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키읔 키읔 태연하게 키읔. 방영아 기다려. 거실에서 하지. 코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60억의 산. 멋있긴 한 열심히 좀 바로 걸려 하잖아. 오빠 매니저들 언제 온대? 지금 올라와. 뭐 부탁할 거 있어? 나 그 알잖아. 어 가지고 올라올 거야. 매니저님들이 저의 그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앵리드? 엉리대가 아니라 승리대 이거 알자 알자 여러분. 뭐라고? 승리대. 애들 올라왔어. 근데 위생용 품은 아직 그냥 나이스타이스. 오빠 근데 바이크 좋아한다 했죠? 어. 저 아는 분 중에 안경 내려봐. 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팬덤 말하는 거야? 아니 나 많아. 많아? 어 나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어. 정말? 아 인싸 그렇단 말이야? 저기가 다 바이크 용품 있는 데잖아. 헬멧이나 이런 것들. 멋있긴 하다. 근데 오빠 진짜 방이 크긴 하다. 나 좀 멋있다. 이건 진짜 찐으로 부자 만난 느낌? 너 편하게 입으러 줄게. 어 진짜로? 여기 난대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짧아요. 태훈이도 애기에서 설레고 믿을 거예요. 그 해줘 그 저기 보조 배터리 해가지고 해줘.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또 뻐기 같구나. 이거 입으면 거의 원피스 될 걸? 나한테도 크니까. 걸. 일단 씻고 흠아 보조 배터리 하나 더 갖고 와야 돼. 배터리야? 어. 그 저거 쓸 거야? 아니 여기다도 껴야지. 여기다 껴놓고 잘 건데. 엔 건데 하나가 잠시만요.
백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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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야 여기로 될 거야 여기로. 여기 여기 끝머리가 하경아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방송 일로 일로 들어가 일로 가. 일로 들어. 아 켰지 켜놨지 어떻게 방송 할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그 잘걸이 잘걸이. 아 애들이 갖고 있을 걸? 야 흠아. 근데 그게 아니라 차에 있다 해가지고. 아 갖고 올라올 거야. 솔직히 야 근데 어떻게 세 번을 가라? 응? 세 번을 어떻게 가? 차에 있어요. 아 차에 갖고 와서 어. 내가 지금 화장실로 넣어줄게 들어가.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 어떻게 하면? 어 그래 그래. 근데 오빠 되게 바이크 좋아하시면은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어 팬들이랑도 같이 타고 되게 자주 타. 여기 팀 중에 한 명 있는데 바이크 좋아하는 사람. 아 누구? 누가 있어? 바이크 타는 사람이? BJ 중에 바이크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박두삼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호트야 한침대 쓰는 거냐? 키읗 키읃 키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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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웃기네. 여팀 중에 한 명 있어요 제가 이런. 아 진짜? 나 지금 소개 좀 시켜주라.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지. 되게 외롭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씻고 왔는데 뭐냐 200여는? 나 아까 한잔 눈물 나왔을 때 술 확 깼다가 다시 이제 돌아갔죠. 그래 울고 그러지 마. 왜 울어 울고. 아니 오빠가 이제 뭐 야 내가 뭐 야 난 잘못한 거 없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오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코트 농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집 맘에 든다고 눌러 앉을 수도 키읔 키읔. 너 혼자 사탕 먹어? 줬는데 메이저가. 아 진짜? 전마다 흡수이다네. 혹시 폰을 아니야 그 하경이 거는 그 저기 스테이션에 꼽아놓으면 안 돼? 어 그럼 됐어. 스테이션에 꼽아놓긴 했는데 잘했어. 아니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아버지 연락 받아야 되니까. 혹시 편의점이 어디 있을까? 왜 뭐 사와야 돼? 갖고 온다 그랬잖아. 얘들이 생리대 사이즈를 잘못 가져왔나 봐. 아 그래 마스크 벗어야지. 어? 아 나 싫게 너무 귀찮아. 그냥 자면 돼. 자고 얘 일어날 때 일어나서 알아서 가라 그러고. 난 계속 자야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코트 코트릉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쟤 왜 데려왔어? 12시 약속은 어쩌려고? 방송이 더 중요하지. 비대 수업 강해. 엄마, 나 오늘 좀 방송을 좀 오래 해야 돼가지고, 오래, 이따 12시 못 나가. 에이, 그럼 다 약속이 났는데, 갑자기 또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일이 중요하니까. 아이, 그리고 어린이날이잖아. 그니까 엄마가 아들 얼굴도 보고 밥 산다고. 엄마, 어버이날이 3일 뒤요. 어버이날 때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랑 뭐 저기 할 테니까 모실 테니까 오늘은 저기 뭐야 누나랑 뭐 애기들이랑 그 저 조카들이랑 맛있는 거 사줘. 내가 어버이날 때 엄마 데리고 저기 좋은 데 갈게.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도
방송한단 말이야. 어, 나 지금도 방송하고 있어, 엄마. 어, 알고 있어. 어, 엄마. 그래. 어, 알았어. 어. 방송이 먼저 씨. 흠아, 랄프야. 나 물 좀 줘. 얼음 물 좀 줘.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만들고 보내겠습니다. 야, 니네가 갖다 사다 주지 왜 제대로... 아니, 좀 카드... 호트코트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엄마가 먼저 제 물소세기야. 저 엄마 화장실? 달거리를 굉장히 벗기하게 하나 보네. 네. 나도 옷 좀 갈아입어야겠다, 이따가. 네, 갔다 올게요. 호트채원님이 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쉬워, 비읍, 오늘 너 때문에 밤샜다 끝까지 웃음 내놔. 나 씻으라고. 아, 왜 씻어? 방송하기 전에 씻었는데. 나 냄새 안 나요. 전마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냄새 안 나요. 아유, 안 씻어. 아우, 이 캠 이렇게 해놓고 잘 텐데. 뭐가 걱정이야. 호텔 카페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무슨 일이야? 응? 예. 야, 뭐 술 깨는 거 없어? 상쾌한 같은 거? 있습니다. 먹는 게 없어요, 집에. 어, 상쾌한 좀 줄래? 이빨 썩는다고? 그럼 전마랑 같이 이빨 닦아도 돼요? 세 칫솔 있어? 있습니다. 하나 줘봐. 전마랑 같이 이빨 닦게. 헬로키티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바지에 맥주 쏟았잖아 아까. 야,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 대단하네 다들. 근데 여러분들 뭐 어차피 방송 켜놨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빨 닦자. 이빨 닦아야 돼, 오빠. 응. 화장실 1도 없는데 면접통이 없네. 너 화장 지울 것도 다 있어, 여기. 진짜? 머리끈도 있고. 무슨 뭐 여자를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은. 제리,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쪼까찬 말을 또. 체력도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 자세인 거야? 심하네. 이 형. 괜찮아? 응. 야, 근데 달걀이 할 때 양이 엄청난가 봐. 아, 나 진짜 아니 너무 싫어. 어. 아, 또 오빠 달걀이 오고 근데 왜? 오. 왜? 이게 거리 너무 예쁘다. 야, 너 뭐 어떤 집에서 살길래 뭘 그렇게 신기하니? 짠하게. 구조 자체가. 내가 엄청 짜네, 너가 그러면. 호텔 동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이러면 우리 이건 좀 그래요. 옷이라도 갈아입어요. 키읔키읔. 뭐예요? 야, 그래 우리 상쾌한 하나 먹자. 근데 매니저님들이 진짜 너무나도 좋으신 분들이다. 아까 그렇게 날 깔 것 같긴 했는데. 어. 누가 깠어요? 랄프야 좀 까줘. 오빠가 그래서 당신이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운전만 열심히 하는데. 나 물 줘. 여기 있어. 근데 진짜 집이 좋긴 하다. 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긴. 야, 나는 수빈이한테 차잖아. 됐어. 바닥에, 응? 바닥에 둘 주무시죠. 응? 뭐라고? 야, 근데 칫솔 새 거 맞아? 새 거 맞아.
아, 까온 거야? 까서 온 거야. 하빈아, 그거 상쾌 한 빨 먹어. 먹었는데? 어, 이빨 닦으러 가자. 치카치카. 이빨이 아니라 오빠 치카치카 치아 닦으러 가는 게 맞지.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빨이나 닦으러 가자. 야식 안 먹어? 어? 야식은 안 먹어? 배고파? 조식 아닌가요? 아이, 그 너 저기를 그렇게 먹고. 야, 너 그래 슬리퍼 신고 다녀. 하빈아, 하빈아. 배 안 고파? 아이, 밥, 아이, 그래, 이따 먹으면 되지. 이따 죽이나 먹어. 와, 야식을 먹자 그러네. 임마 레전드네, 이거. 야, 너 살이 얼마나 찔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살 찐 거지. 아, 야. 아, 여기가 아까 그렇게 막 한 거. 이빨 닦자. 랄프야. 응? 렌즈통. 렌즈통? 렌즈통은 없는 거 같은데? 기다려봐. 랄프야. 임마 렌즈통 필요하다는데? 아니 아니야. 저는 못해. 오빠 일단 씻어 빨리 먼저. 응? 렌즈통. 아, 렌즈통. 접은 거야? 호텔 농협님이 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내가 뭔지 모르지. 누가 누구 보고? 할까요? 살 걱정을 키읔 키읔 키읔. 아, 난 렌즈통 필요 없지. 전마 거, 전마 거 필요하다니까. 아, 그럼 제 거를 주면 되겠네요. 어. 알겠습니다. 아니, 이빨 안 닦을 거냐고. 아니, 오빠 일단 렌즈액을 찾아야겠구나. 렌즈액 있니, 너? 없습니다. 저는 일회용을 쓰기 때문에. 우리 다 일회용 쓰잖아. 네. 없는데? 아니 일단 눈가를 빼야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아, 그럼 흠이 보고 사오라 그러고. 네. 렌즈통이랑 리뉴랑 사오라 그래. 이미 온 거 같은데요? 어, 한 번 더 보내. 너 렌즈통 있네 지금 방금 보니까. 아니야? 렌즈통은 있는데 렌즈액이 없는 거지? 아, 액이 없는 거지. 그거 흠이한테 얘기해서 렌즈액 사오라 그래. 그거 뭐야? 뭐지? 어, 뭐 뭘 달라고 하면 돼요? 렌즈액 리뉴 리뉴 그 액. 리뉴랑 액. 어, 리뉴 액. 어떻게 하세요? 뭘 어떻게 알아? 리뉴는 당연히 쓰는 거지. 오빠 아까 이게 내 잠옷.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헤이 구글, 조명 색깔 보라색으로 바꿔줘. 우와, 완전 이쁘다. 그래 그거 입어. 이거 어때? 잠옷? 일단 폰 좀 있을게요. 저 폰 지난번에 업데이트를 안 해요, 안드로이드. 빨리 갖고 와. 야, 야, 저 이빨 닦자. 응. 어? 깡냉이 닦아야지. 깡냉이 치카치카. 어. 이거 내 거. 치카치카 합시다. 우와, 여기 뭐야? 라이터 무슨 그거예요, 라버니? 혹시 여기 무슨 컬렉션이야? 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그냥 애 키우는 걸로 보이지?
현실 남매 같대. 남매 남매. 닦아야지. 아, 이빨이 아니라 오빠 치아 좀 많이 고쳐놨는데 고친 데 별로 없어요 지금. 다 닦았니? 응, 오빠한테 닦았지. 오빠 우리 야식 안 먹어? 아, 진짜 야식 먹는다고? 그래, 오빠 야식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에바인데. 에바야? 에바지. 에바야? 그럼 어떻게 야식을 먹어? 아까 그렇게 먹어놓고. 이렇게 내가 살이 찌나 봐. 그래, 그만 먹어. 그만 좀 먹어. 자고 일어나서 있다가 그냥 뭐 저 회장을 해야지. 오빠 왜 이렇게 있나 왜? 뭐 너 일어날 때 저 일어나. 일어나서 나 깨우든가. 그래, 아빠 나 충분. 그 스테이션에 꼽아놔. 아, 손 많이 가네. 나 통 싸고 와야겠다. 엘프야. 네. 그. 네. 여러분 안녕. 네? 네? 카메라를 비우면 어떡합니까? BJ가 나 똥 싸고 올게. 네. 어. 아, 근데 이거 내 생얼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에데르송 아시나요? 에데르송? 예. 이거 뭘까? 근데 이거 근데 카드요. 아,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 청라궁에 입장해 보신 소감이. 일단 이게 안 뜯어지네요. 좋아. 아, 네. 그런 건 이제 자랑한테 시키면 됩니다. 저희 집 애완동물이에요 이분이. 아, 그래. 근데 이게 잘 안 뜯어져가지고. 네. 아, 네, 영광스럽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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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네.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네, 그럼요, 이 매니저가 할 일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네, 일단 생얼을 공개해야 되는 게 좀. 네, 여기요? 민망하긴 하네요. 이거를 두고 보실 건가요? 아유, 저희가 BJ도 아니고, BJ는 여기 계시잖아요. 저희는 찍어만 드립니다. 아, 근데 공개할 수 있긴 한데 좀 민망해가지고. 와, 렌즈 빼는 모습이랑.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뭐 뷰티 유튜버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이쁘니까 네. 나는 못생기니까. 아빠는 일단 렌즈를 뺄게 여러분. 아빠는 본인이 이쁘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개소리 잡소리 이런. 아 그래요? 네 렌즈를 뺐고요. 오락가락 하시네요. 네. 네 렌즈를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근데 렌즈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막 눈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뺀 거고요. 똑같은데요? 아니야 좀 다르잖아요? 좀 이 뚜렷한 그 모습? 잠깐만요 지금 채팅창이 조금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한 5초 뒤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다르노? 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야 좀 다르지 않아요? 어 이쁘다고 하십니다. 아 정말요? 예. 아주 그냥 내 사랑들 쭉쭉쭉쭉 더 낫대요. 더 낫다고요? 예. 왜? 렌즈 끼면 좀 더 뚜렷하고 살짝 뭔가 좀 섹시해 보이 이런 거 없지 않나? 모르겠네요. 예. 고경표 씨도 약간 있다고 하고 에데르 씨. 아, 맞아 맞아. 고경표 예. 들었고 김태리 예. 들었고 뭐, 예? 뭐 이엘리아 들었고 예. 또 누구 들었지? 별의별 사람들 다 들었어. 어 진짜요? 그렇죠. 천을 우리시네. 아, 민망하니까 좀 찍어주실래요? 아니 찍을 게 없어요 그러면. 저기 똥 싸고 있는 전양반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아 똥 싸고 있어? 예. 똥 싸고 있는 거 맞아? 예. 우리 여기 같이 찍을까? 일단 네 일로 와봐. 일로 와. 여기 완전 좋지 않아? 무슨 비율이 개똥이긴 한데 네 비율이 똥이네요. 위에서 찍으니까 그렇죠. 밑에서 찍어야 돼요. 아 각도가 아주 그냥 그래요? 네. 근데 내 옷이 어디 갔을까요 오라버니들? 내가 원래 여기 이렇게 그 위에 가디건이 있었거든요. 챙겨 아까 분명 아 그거 있어 여기 있어요.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 여기 이거? 있네 네. 내 가디건. 아 네. 그래? 그럼 여기 있었네. 정신 챙기십시오. 예? 아 이거 네. 챙겨. 아까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혹시 비비큐 치킨 좋아하십니까? 어 비비큐 치킨 아 요거 이러면서 짬초리 하지 말라고. 아니 뭔 짬초리예요. 아 근데 이거는 난 소스 아니야 안 먹어. 새 건데 이거. 나 오기 전에 롯데리아 치킨 먹고 왔거든. 난 닭발 먹고 싶단 말이야. 닭발 시키세요. 이제 주소 알려드릴게요. 아, 닭발 먹을까요? 네. 그거 시키시는 김에 저희 것도 시켜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네, 배고파요, 저희도. 아, 진짜 배고파요? 예. 네. 아, 진짜로? 예. 모르고. 아, 근데 이게, 근데 여기 되게 이쁘긴 하다. 아니, 내, 뭐, 가디건이 없어져가지고 아까 놀랍긴 했는데. 좀 어둡다, 방이. 불 좀 쏴야겠네요. 예. 무슨 패션 쏠라고. 예. 와 근데 혹시 잠깐만요. 살아있는 호수님이 아니...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너 미쳤냐? 황금 올리브가 으로 보여? 호텔 동료님이 별풍선 지금...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왜 황금 올리브를 매도하세요? 짬철이 아니라니까요 저거. 짬철이야. 아 나는 좀 신선하게 바로 튀긴 거 먹고 싶어. 저거 바로 튀긴 거예요?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바로 튀긴 게 됩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방송 밖에서 몇 시간을 했는데요. 이거 맞아? 아니잖아. 근데 혹시 비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뭔가 이렇게 되게 잘하시는데? 제가요? 응. 좀 매니저인데요? 응. 뭐. 자라씨 불만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아 피곤해서.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닉이 뭐예요? 비지 닉? 비지 아닌데요 저? 아니까 그 매니저. 안경 내려봐 샵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약간 김치끼가 있다 조심해라. 네. 김치끼가 아, 있다고? 저, 야, 아니, 난 호국끼야 이 자식아! 취끼. 네. 취끼라고? 난 네. 김치끼 없다. 죄송한데 그걸 왜 저희 쪽에다가? 네. 이거 신으세요. 어허 거기 그, 그 용좌에 막 앉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우와 근데 여기 뭐야 매트리스 뭐 써요 도대체? 주악구육주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근데 매트리스 진짜 좋은 거 쓴다. 비싼 겁니다. 아 비싼 거 말아. 네. 진짜 누우면 바로 빠질 것 같은데? 그럼요. 일단 저 무게를 버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매트리스고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네. 근데 왜 이렇게 털을 많이 해, 저 사람은? 도가 아니라 응아를 싸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아 근데 여기 진짜 매트리스가 아주 그냥 여기, 근데 여기는 살짝 매트리스가 되게 좋긴 한데
좀 이제 관계 맺기는 좀. 예? 그게 왜? 예. 탄력이 없네요. 갈비 김 레시피 검색할게요. 오히려 좋아요. 아니야 원래 관계에 맺으려면 좀 탄력이 좀 이렇게 있고야 되는데 개미지옥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밑으로. 아 그러니까 네. 힘든 거지. 네. 힘을 쓰는 사람이나 이렇게 빨리는 사람이나 누가 보다 연애 근데 여기 진짜 이쁘긴 하다. 네, 그 말만 지금 다섯 번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섯 번 안 해요. 열 네, 번인데. 네, 찬물 좀 드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네 여러분 전체 제목을 좀 닥터 스트레인지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를 보고 말하세요. 여러분 전체 있고요. 저는 네 취했다. 이거 맞아? 지금 몇 시에요? 지금요? 네 10시 3분이요. 어? 아침? 네 뭐 다 이삿짐 싸야 되는데. 그래요? 연락을 하셨나요? 응? 오늘 이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응. 그러게요. 레전드긴 하네요, 저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원래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래서 우리 아빠가 나를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엄마 근데 여기 매니저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매니저님들은 연애 안 하세요? 리뷰 남겨주세요. 리뷰요? 예. 어떤 리뷰요? 선 넘지 마시고요. 예. 매니저가 착합니다 라고. 매니저가 착하긴 한데 조금 진심이 없어. 감정이 없어. 감정이라니? 응 감성. 감성이요? 억지로 사실 이런 느낌. 아 씨바 이 새끼가 시키니까 이러는 거지 사실 이런 느낌? 맞나요? 맞아. 근데 진짜 감성이 없어가지고 많이 힘드신가요? 오늘 많이 힘드네요. 어, 저 때문에? 아, 뭐 그래요? 결론은 나 때문에. 아니죠. 잠을 못 자서. 아, 평소에는 존나 개꿀이었는데, 결론은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년이 나타나가지고 후미님 수고 많으시네요. 좀 뭐 가만히 옆에 있는데 조뚱땡이 못생기고 뭐 연애 못하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좀 옆에서 이제 같이 맞는 입장으로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개새끼들아 야 적당해 적당히 야 나도 연애 못하는데 야 이렇게 빠빠 이러면서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어? 어 학고련 아주 그냥 조질라고 하시는 분들이 야 하지만 여러분 적당히 하세요 이쁜 말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여기 매니저님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몇 키로세요? 저 62키로입니다. 아 재수 없어서 몇 키로세요? 형이랑 아,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이러면서 완전 너무 오빠 토 다 했어. 내 옷 어딨니? 내 옷 어딨니?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어. 오빠 너 옷 갈아입어. 이거 애정 옷이요? 나도 윗도리 갈아입고 와야겠다. 안오 이제 볼일 보시고 그 옷 갈아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볼일 예. 보시고요? 예. 네 할 수 있다. 볼일들이 하잖아. 일단 아무 말 좀 부탁드릴게요. 아 반바지들이에요? 어? 아니, 어, 반바지 하나, 하늘색 아직 없지? 하늘색? 있지 않을까요, 하늘색? 잠깐만, 나 거기서 똥 샀어. 괜찮아, 오빠 똥냄새로 안 될까? 아니, 똥냄새 나. 아니, 똥 샀는데? 어, 그래, 안 나는데? 그래? 응. 아, 뭐 똥냄새 무슨, 뭐, 개쓰레기도 아니고. 나도 똥 쌀 거야. 예? 그러지 마. 맞습니까? 나 여기 위로만 찍어줘. 네. 저복지 안 나오게. 아, 룩북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와, 존나 피곤하다. 이거 그냥 막세 타게도 돼요? 호트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내보내면 100개. 뭐 이제 흑도가 나오지도 않는데 나온다고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모로 레전드 아니냐? 예 그렇죠. 나 빤스 안 입었어? 어이 어이 놀래라. 잠깐만요 이거 왜 밑에가 왜 이렇게 검게 나오지? 원래 이런 건가요? 뭐가? 여기 아 밑에. 채팅창 원래 그렇게 나와. 아 그러면 형 흑도가 노출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뒤에 응댕이 안 나오지? 예. 응디 안 나오지? 왜? 형 머리만 찍고 있어요 지금. 어. 이거 지금 큰일이에요 이거. 빅파이가 네. 노출이 됐나요? 네. 꽃이 안 나오잖아. 아 꽃이 나오면 안 꽃이 되죠. 꽃이 안 나와요. 꽃이 나오면 안 되죠.
주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 진짜 이게 생활방송이지 뭐냐. 아, 피곤하지 얘네도. 다 정리해놓고 잠을 못 잔 건 괜찮아요. 아, 저 새끼 레전드 아니야? 빌량이 뭐래? 네? 아, 이거 나 패션 마스크 산 거 어딘지 모르겠어. 찾아놔야 돼. 넓은 거 같은데. 하나 거기 있고. 저기다. 하나 저기 있었는데요? 이게 거기서 꺼낸 건데요? 아, 진짜? 네. 처음 거는 모르는데. 처음 거 현관 외납니다. 쟤도 올려놔. 샀을 때 한 게 아니었어요? 마직 최근에 산 거? 모르겠어. 어디 거지? 어디? 형 잃어버린 건 처음에. 아니면 저기 그 하얀 가방에 있을 수 있어. 나이키 가방에. 힙색? 이게 형이 오늘 끼고 나간 거예요? 어? 끼고 나간 거예요? 어. 아니, 그럼 여기 한 게 있는데? 내가 봤는데 여기 있던가? 야, 옷걸이에다가 저거 걸어 그냥. 이거요? 어. 네? 걸어가지고 넣어놓고. 네. 아. 바지. 바지는 빨아. 저 새끼 아까 저 맥주 내 거에다 맥주 올렸어. 옷 때린 그거요? 어. 아, 나 렌즈 빼야겠다. 나 안경 좀 갖다 줄래? 네. 호텔 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저런 비서로 고용하는 거 어떠냐? 아, 개념인 거 같은데. 비서를 어떻게 고용해, 쟤를. 뭘 보고. 어, 한금 주라. 와, 살겠다 좀. 어. 옷 갖다 놓고 저거 다 빨아야 돼. 아이고. 여기서 다시 보기 저장할 수 있나? 안 될 거야 아마. 랄프한테 물어봐. 랄프 씨. 풀려서 올려도 됩니까 그거? 이거 상관없지 않아? 네, 채팅창 포함된 걸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다시 보기 지금 저장해. 팔님이 에드벌룬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 돼? 어, 살짝 눌러서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죠.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번 눌러서 해볼게요. 방송 설정. 어, 이거 아니고. 안 된다니까 방송하기 전까지는. 절로 넘기고 저장하고 다시 넘기면 돼요? 아, 됐어. 그냥 가. 쭉 가. 쭉 가고. 네. 방송하면 그럼 잠방은 풀영상 안 올릴게요. 아직 어, 잠방은 풀영상 올리지 마. 어, 아직 자는 게 아니니까 그럼 아직 안 올릴게요. 마무리 좋아서 괜찮아. 네. 대신 풀영상 올라갔을 때 쟤 욕하는 거 있으면 다 잘라. 네. 그걸 자르려면 자고 일어나 잘라야지. 물통 좀 옆에 놔둬. 아이고. 이거 하나로 되려나? 풀이긴 하거든요. 저분 걔 이름이 뭐였더라? 해빈. 불 들어왔나요? 어. 호텔 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밤 있으면 침대에서 같이 잣따로 자면 유제. 그 저기다가 저 그거 좀 해줘. 그 뭐냐? 그 어. 저, 어, 아니 그거 이거 냄새 양키 캔들? 어, 캔들 아, 양캔 하경이 지금 씻고 있대요. 저분 이불 이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는 뭐 이거 드릴까요? 이거 한 건데.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방송도 켜져 있고 쟤는 저기서 자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소통하다 자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어. 와. 어. 니네 바로 자러 갈까? 나 이제 물 좀 줘. 물 좀 줘. 물 한 물 좀 줘. 씻고 오라고. 하나 줘 줘. 그 회장한테 물어봐서 제가 뭐 저 뭐야 그 뭐 해장국 먹고 간다 그러면 해장국 먹고 아침에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보내면 되잖아. 오늘요? 지금 몇 시간 뒤에요? 이따가 어 몇 시간 뒤에. 고추? 어. 다시 보기 여기 되게 막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려나? 아. 잠깐 껐다 키면 안 되겠죠? 아 힘들어. 와 진짜 의식 흐름대로 여기까지 왔네. 혼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 방지 바꾸면 된다는데? 방지 바꾸면 된다고요? 아 방지 바꾸는 거는 방지 바꾸. 방지 바꿔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거 다 빨게요. 이거는 안 입은 거 같은데. 어, 혜빈 되게 이쁘게 나오네. 혜빈아, 천천히 나오면 안 돼? 그 앞에 그 저기 그 불 켤 수 있어 화장대 조명. 아 진짜. 혜빈아 잠깐만 여기 와주면 안 돼? 응? 잠깐만 여기 좀 비춰주면 안 돼? 화장대 어디 켜? 어 이렇게. 와 그 옷이 너한테 그렇게 커? 응 엄청 커. 화장대 거기 오른쪽 위쪽에 그 벽에 붙어 있어. 오른쪽 쭉 봐봐. 오른쪽 위쪽? 어 거기 오른쪽에 벽 쪽에. 눌러봐. 있지 않아? 버튼? 오른쪽 이 사람아. 어. 거울 밑에. 거울 밑에? 어, 오른쪽 밑에. 코드 꽂혀있는데 바로 위에. 어. 여기? 어. 화장 지훈이 너? 응. 너 생얼 어때? 아 생얼인데 어 입술이 조금 안 지워진 것 같아가지고. 입술까지 지워야만 그게 되는 거야? 생얼이야. 너 좀 부은 것 같아 나 지금. 립밤인가? 너 저기 애들이 준 거 상쾌한 먹었어? 응. 잘했어. 자 여러분들 하경이 그 저 하경이라고 검색하면은 두 번째인가 뜨더라고요. 하경 거, S2. 네, 하경 S2라고 하는데 거기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저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얘가 2천 달이 찍고 싶나 봐요 즐겨찾기. 화장 안 지웠구만. 화장 지웠어. 근데 지금 눈 쪽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잖아, 오빠. 괜찮은데? 야, 너 생얼 괜찮다. 아, 생얼 근데 좀 밋밋하잖아, 생얼. 괜찮아. 생얼 되게 밋밋하잖아. 응. 좀 밋밋하지 않아요, 지금? 너 코 수술했어? 코는 했어, 오빠.
진짜? 응. 나 그게 네 생콘 줄 알았어. 아니 생 존나 되게 코 수술했어요 저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네. 좀 자연스럽게 하려 했는데 조금 언제 한 거야? 가지고 한 8개월죠? 그 지금 다시 재수술하려고 좀 화려하게. 안경 내려봐 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질차체서 하경아 방송 키면 펜가 파러 갈게.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티 안 나. 좀 자연스럽게 하려 했지. 근데 아프리카는 워낙 좀 화려한 사착 이런 걸 좋아하니까. 눈도 했다는데 저 눈은 찐이에요. 죄송한데. 그래서 네 이뻐. 눈은 근데 좀 나 눈도 할 생각인데? 눈이 좀 밋밋하지 않아요? 다 밋밋한 것 같잖아 오빠. 괜찮아. 눈도 그렇고. 눈이 제일 괜찮은 듯해. 그래서 봤어. 원래 눈 수술 앞두고 이제 사람들이 눈이 제일 괜찮다는 거야. 눈 수술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지. 미안한데 너 여기서 너의 생활 습관이 보인다. 화장실 불도 안 끄고 나 화장실 문도 안 닫고 나오고. 아 기꾼. 아 진짜로? 아 오빠 하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는구나. 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 맞아 근데 나 원래 안 끄고 다녀. 그니까 다 그냥 키고 다니는 스타일. 밝은 게 좋아. 아 저희 꼰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모자란 거지 뭐 어떻게 보면. 너 화장대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화장대? 나 이거 눈 화장이 잘 안 지워진 거 같아가지고. 저기 그거 짜는 그거랑 솜이랑 화장솜이랑 있으니까 갖다가 해. 나 거의 다 지웠어 지금. 다 지운 거야? 응. 괜찮네 괜찮네. 뭐가 정지야? 응? 속바지 입었어요. 속바지 입었으니까 얘가 이걸 입었지. 속바지 입었어. 걱정하지 마세요. 속바지 입었지. 나 이런 걸 싫어했어. 애들이 챙겨춤들. 알아서 어른이 했겠거니.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속바지는 다 입어요. 여러분들이 이 새끼 속바지 안 입었다 하지만 속바지 다 입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속바지 다 입고요. 네. 어차피 이분은 안 챙겨줄 걸 다 알기 때문에 다 입어요. 네, 다 입어야죠. 제 스스로. 더 뭐 필요한 거 있어? 필요한 거 없어. 아, 나 야식 먹고 싶은데 오라버니는 잔다고 하니까. 아니, 더 뭘 먹겠다고? 아, 근데 얼마 안 먹지 않았어, 오빠? 야, 너 진짜 많이 먹는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야, 자고 일어나서 먹어, 그냥. 어? 그리고 화장대 불 끄고 다 했으면. 와, 진짜 완전 진짜. 랄프야. 일로 와 봐. 네? 모르셨습니까? 불 끄라. 예. 헤이 구글 조명 하얀색으로 바꿔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좋다. 이불 매트. 혹시 뒤에 더 재밌는 장면 만들 수 있으십니까? 왜? 다 끊고 올려버리게요 여기서. 여기서 끊어. 어차피 잠방할 거야. 알겠습니다. 주세요. 형이 먼저 자.